왕권 강화를 위하고 경제 발전을 취했던 숙종은 그의 아들인 영조와 또한 정조대에 가려서 우리나라의 국왕으로서 저평가된 대표적인 국왕이라 할수 있습니다. 능에 가면 백성들의 고달픔을 감해주기 위하여 성물을 작게 만들고 능의 규모를 줄인 점도 이를 확인해 볼수 있으며, 병자호란 후 청나라에게 지나치게 사대주의에서 극복하기 위하여 북한산성을 축성하고 신하들에겐 엄하게 하고 백성들에겐 인자했던 그런 국왕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새에 걸맞는 재정정책과 국방정책을 썼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재정정책으로는 대동법이라는 조세정책을 현대화시켰고, 그 다음에 경제정책으로서는 상평통보라고 하는 통화를 유통시켜서 모든 그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 이를 반대하는 서인의 세력들을 참 죽이거나 유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왕권에 도전하는 서인이든지 남인이든지 계속 그거를 쳐내고 환국을 했습니다. 14살 나이에 왕이 된 숙종은 왕권 강화에 자신의 일생을 걸었습니다. 천의 얼굴을 가진 잔인한 승부사로 성장한 숙종. 자신의 여자들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택하고 버린 비정한 왕. 그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사랑도 신의도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숙종에게는 3명의 왕비와 6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그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현왕후, 장희빈, 최숙빈은 모두 숙종의 덫에 걸린 불행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숙종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신의 여자를 택하고 버렸습니다.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도 반쪽만의 승리로 장희빈이 죽은 후 대궐을 떠나 거처가 옮겨집니다. 숙종이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은 없었습니다. 숙종은 화약 제조와 성곽 보수, 북한 산성 축성 등으로 북방을 강화하고 대동법, 화폐 사용, 농지 개간, 도로 개설 등으로 백성들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숙종은 환국 정치를 통해 조선이 망할 때까지 집권했던 노론을 교체하고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이에 노론은 요녀 장희빈에 빠진 왕이라는 악의적 야담을 퍼뜨려 평가절하시켰습니다. 십인장씨, 인현왕후, 인원왕후, 그리고 동이 최씨까지 여러 여인들을 당쟁에 그리고 자신에게 왕권 강화에 유리할 때 버리고 취하고 하였습니다. 인현왕후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서인의 대표적인 민유중의 따님이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5년간 폐출을 했다가 다시 복권한 후 7년 후 인현왕후는 죽게 됩니다. 숙종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여인들을 잘 활용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인현왕후는 우암 송시열의 후견으로 간택도 없이 1681년 15세 숙종의 두 번째 왕비가 됩니다. 아버지는 서인의 핵심인 병조판서 민유중이고, 어머니는 서인의 대부인 송준길의 따님입니다. 1689년 숙종은 중전의 언행을 폭로하고 회성인하여 강제로
1694년 복이 되면서 서인이 다시 집권을 합니다. 인연 왕후 복위를 놓고 복위를 주장하는 기존 세력의 노론과 세자의 어머니가 더 중요하니 폐비 민씨를 원래 서궁에서 거주하기만을 주장하는 신진 세력의 소론으로 서인은 분열됩니다. 숙종은 노론을 지지했고 인연 왕후는 복위 7년 후 3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인연 왕후는 숙빈 채씨와 숙빈의 첫 번째 왕비인 인경 왕후의 친정 조카인 김춘택과 함께 장희빈을 제거하는 공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조선 왕조에서 유일하게 궁녀에서 왕비까지 오른 여인입니다. 그러나 장희빈은 승자인 노론에 의해 철저하게 매도되어 있습니다. 장옥정의 집안은 사대조 이전은 사대부 집안이었고 역관의 집안으로 명성과 부를 얻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1689년 장희빈 소생을 원자로 정했습니다. 우암 송시열 등 서인들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숙종은 사약을 내렸습니다. 1701년 8월 인연 왕후가 죽자 숙빈 최씨는 장씨의 저주로 인한 사망이다 라고 밀고하고 숙종은 자세한 조사도 없이 장희빈을 내쳤습니다. 영의정 최석정과 소론의 영수 남구만은 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한 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최석정은 파직 유배당하고 남구만은 낙향합니다. 1701년 10월 장희빈은 자진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다음관에는 부원군 때 장영종 이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관들이 장희빈은 미색이 아름다웠다라고 실록에 적어 넣었을 때는 정말 훌륭하고 아름다웠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숙종 임금님은 장희빈 사랑한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진 것도 보면은 왕비의 격식과 같이 해 주셨다라는 이유는 그만큼 장희빈을 아끼고 사랑한 것은 맞고 현실에 맞게 황국 정치를 하다가 보니까 남인을 완전히 소탕하고 서인을 안 치고 또 서인을 소탕하고 나면은 다시 또 남인 이런 식으로 왕권 확립을 위해서 두 여인네를 희생한 것은 분명히 맞고 장희빈이 결정적으로 사약을 받게 되는 것은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을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고변을 하죠. 그렇죠. 네. 고한 것을 알고 있어요. 네. 그런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큰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숙빈 최씨가 자기 아들을 후대에 왕위에 등극시키기 위해서 매우 모험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천한 집에서 태어나 5살에 부모를 잃고 7살에 궁에 들어와 인연 왕후 궁녀로 있었습니다. 23살에 숙종을 만나 조선 최대의 신데렐라가 된 여인 목숨을 건 세 여인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장희빈과 최숙이는 자신의 목숨과 아들의 일생을 걸고 대결하나 지지 세력도 없이 빼어난 인물도 아닌 최숙빈이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숙빈 최 씨는 숙종 44년 49세로 세상을 떠나고 2년 후 숙종도 떠납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왕이 되었으나 4년 만인 1724년 세상을 떠나고 최숙빈의 아들 연인군이 왕이 됩니다. 부강사에서는 어실각이라고 숙빈 최 씨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 있습니다. 또한 어실각 앞에 영조가 심었다고 하는 300년 된 향나무도 같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초하루 보름 한 달에 두 번 정도 숙빈 최 씨와 영조 대왕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 축원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오가는 가련한 여인들, 승자도 패자도 모두 가엾다. 본래 온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편한 마음으로 마음 닿는 곳에 머무십시오.